전라북도와 기상청이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 방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기상지청은 농촌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14개 시군이 보유한 재난방송시설 3,600여 곳에서 자동 경보 방송이 송출되도록 했습니다. 폭염 영향 여부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의 순인데 경고 단계 이상일 때 하루 2번 자동으로 경보 방송이 송출됩니다.